안녕하십니까.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우수상으로 수상하게 된 김진하입니다. 제가 이번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출품하게 된 계기는 제가 취업 준비생인 만큼 여러 가지 공모전을 찾아보다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인 건축이라는 주제가 중심이 된 공모전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대학 시절 겪은 이야기와 제가 지냈던 그 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공모전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제 에세이 덤덤한 열정이 쌓인 계단은 제가 다녔던 대학 건물 안에 있었던 한 건축물 3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긴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을 중심으로 제가 동기들과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특히 제가 동기 친구들로부터 배운 그런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덤덤한 어조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수상 소감은 제가 에세이로 상을 타게 된 것이 처음인데, 특히 또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에세이에 담은 그 중심이 된 건축물이 제 대학 시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로 수상을 하게 되어서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수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화이팅!